야, 삐삐 오리. 좋은데요? 텐션이 아니라 흔한 일상은 이렇게 짜여진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제 모습을 좀 보여드린 거죠. 오,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요? 근데 원래 이러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래요? 네. 원래 이렇게 뚱뚱해요? 원래 더 뚱뚱한데 자연스러운 모습을 위해 좀 덜 뚱뚱한 거. 네. 그래요. 요새 뮤지컬에서 좀 몇 킬로 빠졌어요. 근황 토크인가요? 네, 근황 토크. 근황 토크로 시작할게요. 우리가 왜냐면 흔한 남매에서는 이런 근황을 잘 못 전달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편하게. 그래서 요새 일상 채널이 좋더라고. 이런 토크, 약간 수다 떠는 느낌? 정말 친한 누나 형하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고 커피 하나씩 가져오세요. 우리 학생 여아님들은 커피 못 마셔. 그렇다면 제티. 뭐 몸무게 얘기하려다가 말씀드린 건데 흔한 남매 뮤지컬이 시작됐었습니다. 피눈물 나는 지옥의 뮤지컬 훈련 끝에 진짜 단기간에 한 4kg 이상이 빠졌었어요. 한창 빠질 때 봤었어야 되는데 첫 주에 홀쭉해져가지고 그때 춤추고 나면 돼지 육수가 막 보면서 나와서 진짜 사진 엄청 빠진 적 있었죠. 진짜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정도로 빠 이거 진짜 어플 효과 1도 안 준 거예요. 뮤지컬 연습 한참 할 때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기록에 남기려고 찍어놓은 건데 보이세요? 날렵한 턱선. 우리 니아 여러분들은 또 나의 이런 동글동글한 모습을 맞아요. 많이들 걱정해 주셨어요. 뮤지컬에서 살 빠지면 어떡하냐. 아니도 안 돼. 제가 진짜 으뜸이 캐릭터 잃을까 봐 막 먹이고 있어요. 뮤지컬만 끝나면 떡볶이랑 치킨을 치떡. 사람들한테 웃음 안 줄 거야! 그래갖고 일각에서는 뭐 많은 분들의 의견은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뮤지컬에서 만나면 어머님들이 잘생겼다 이런 의견도 조금씩 나오고 있었죠. 다시 사진 찍어서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다 우리 실물로 보면 오 잘생겼다 맞아요? 예쁘다. 그럼 이게 방송용 얼굴이에요. 웃기기 맞아요, 위한 얼굴이고 저는 호박 매치로 이게 빠져요. 뽁 빠져갖고 딱 놓고 다시 일상의 얼굴을 뽁 끼는 지금 방송용이에요? 지금 방송용이에요. 예. 맞다. 웃음용. 저도 웃음용. 딱 이제 일상용 끼면은 일상용을 본 적이 없네 내가? 일상용 좀 보여주면 안 돼? 귀찮아서 아 귀찮아서? 어. 아 우리 근데 이거 지금 뭐하는 거야? 우리 그냥 그날 토크 할까? 아니 뒤에 이거 흔한 상담사로 적어놓고 지금 흔한 일상에서는 저희가 좀 앉아서 책상에서 의자를 깔고 저희 막 얘기하는 그런 콘텐츠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흔한 일상을 담당해주시는 직원분이 이제 생겼는데 그럼 상담소로 하면 좋겠다. 우리가 연애 8년 차니까 개그 콤비 8년 차도 되지만 커플 8년 차도 된다. 아유 웃기지 8년 차가? 예. 우리 사귄 지 며칠이 됐는 줄 알아? 1일. 뭐라고? 너와 맞는 매일이 1일 같으니까. 기억력이 안 좋으세요? 걸렸다. 기억 안 나는 걸 이렇게 무마하는 8년차 내공이에요. 아니 너네가 뭔데 연애 상담소냐라고 비웃으시는 어? 분들이 있으신데 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상담해준다고 지금 그 사람을 사귄다고 안 했어요. 너도 그 사람 못 사겨. 못 사귀는데 우리가 광대들한테 상담 원래 많이 들어와요. 학교 다닐 때부터 맞죠? 맞아. 어떻게 친해지냐, 어떻게 이성이랑 빨리 친해지냐 나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 맞죠? 어 프로 짝상러들이라 또 우리는 나는 진짜야 고등학교 때 진짜 거짓말 안 버티고 10명한테 고백했는데 다 차였대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만난 거지. 아씨에 약간 한 20번 더 고백해볼 거야. 약간 아씨 내가 널 평생 아씨로 모시겠다고. 아씨인데 진짜 가짜. 여기서 놓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놓쳤어? 이런 모습을 왜 보여주냐. 커플이 8년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게. 아 맞네. 응. 이런 농담을 가감없이 할 수 있는 사이 무슨 코드와 공감대 이런 게 좀 잘 맞아야 돼. 언제 상담해줄 거예요? 상담 언제 해요? 이거 팟캐스트야? 오늘 이 영상 보시고 혹시라도 아 연애 고민, 짝사랑 고민 이런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해결을 못 해드려요. 공감을 해드릴 수다 이겁니다. 근데 네. 마음으로 깊이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고민이 맞아. 덜어지는 효과가 맞아. 있어요. 우리가 그걸 같이 해주고 싶어가지고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데 해결책이나 정답을 자기가 갖고 있어요. 맞아. 그냥 공감해주길 바라는 거야. 맞아, 맞아. 맞지? 들어줬으면 좋겠다. 맞아 말 한 10분 해주는 거지. 서현 이거 좀 맞아 장담소 차야. 저기 연애가 빠져있지만 저희가 약간 민망해서 뺐어요. 아 연애가 아니어도 좋아요. 어, 연애가 아니어도 좋아요. 하지만 저희 주력은 또 연애니까. 연애 박사 장 박사님. 어 저 진짜 연애 박사 장 박사였어요. 저는 연애 박사 한 박사예요. 어 장 박사. 어 한
박사. 방금 그만? 반가워요? 아니, 상담을 언제 하세요? 아니, 고민이 올라와야 돼. 아, 고민이 안 올라왔나요? 네, 첫 시간은 노하우. 아, 그러기 전에 지금 여기 한 분 계신데 초대 손님 한번 모셔볼까? 초대 손님 한번 모셔볼까? 처음부터 게스트는 너무 센가?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약간 좀 센 게스트예요. 지금 이 카메라 뒤쪽에 엄청난 분이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약간... 진짜. 아, 첫 시간부터는 좀 아까운가? 좀 아깝긴 한데 근데 또 우리 내한님들 위해서라면 네, 출연 처음... 가능하세요, 게스트님? 네. 바로 가능해요? 바로 가능해요? 그럼 이번에 반응 이거 좋으면 바로 게스트 오시죠. 그럼 흔한 상담소 2편에서 네. 얼굴 공개? 상담소에서 게스트도 모시면 좋겠다. 이 게스트가 직원분이잖아요. 그러신 분들 계시겠지만 깜짝 놀랄 게스트입니다. 깜짝 댓글 올려주세요. 우리 첫 오, 시간이잖아요. 저희 지금 막 하는 거 아니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대본이 있어요. 이거 저희 채팅에 내려 네. 우리 태룡 선생님, 피디님이 대본 만들어줬어요, 이거 지금. 자, 봐봐. 으뜸이 에임이 꿀밤 때린다. 으뜸이 나온이 목을 잡는다. 뭐야, 갑자기 뽀뽀한다? 막 하는 거 아닙니다. 대본이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몇 점 남았어? 커플의 내공, 화해법 이런 거 알려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떡볶이 피자 하나 둘 셋 떡볶이. 보셨죠? 팔렸잖아요. 팔렸잖아요 진짜로. 신전 엽떡 하나 둘 셋 엽떡. 8년차 커플의 노하우. 아, 오늘은 뭐 고민 상담이 없으니까 노하우. 없으니까 노하우. 어떻게 8년 사귀었는지. 노하우 뜻이 뭐예요? Know how. 이런 게 8년의 비법입니다. 웃어줘야 돼. 헛소리 해도 웃어주고 하이파이브 해주고 그럼... 네가 최고다. 우리 8년 동안 뭐 싸운 적 없어요? 라는 질문 되게 많이 하셨는데 많이 싸웠죠. 많이 싸웠죠. 저번에 마지막으로 싸운 게 다운이가 날 강목으로 뒤통수 후라치 나오는데 빡! 사람들이 믿겠어요. 그리고 내가 뒤통수를 잡고 흙을 눈에 뿌린 다음에 밑에 발차기 한 다음에 등지고 뛰운 다음에 오해요 건달들도 그렇게 안 싸울 것 같은데. 말이 안 되잖아, 공중에 띄우는 게. 저희는 주로 왜 싸우지? 이게 내 개그에 안 웃어줘서 정색해서. 아이디어 충돌로도 좀 싸우고 직업이 개그맨이라서 그런지 일반적인 또 이유는 그렇게 적어요. 저희는 커플이지만 일도 같이 하니까 맨날 24시간 붙어있거든요. 아, 일할 때 약간 흥분해서 언성 올라가면 약간 분위기 이상해지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맞죠? 아, 그래요! 나도 모르게 답답해서 그러면 분위기 이상해지죠. 근데 우리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을 정해놔야 돼. 먼저 목소리 낸 사람이 지는 거다. 무조건 목소리 낸 사람이 잘못한 거다. 먼저 화낸 사람이 지는 거다. 잘못한 거다. 연애 8년 싸우지 않는 노하우 규칙을 정해라. 맞아. 그리고 서운한 거 있을 땐 바로 말해야 돼. 얼마 안 해? 몇 시간 안 해? 적어도 한 시간 안 해는? 원래 성격이 달라서 저는 말을 안 하고 다음날 막까지 막 가져가는 스타일이고 어쩌면 그때 바로 말해야 되는데 연애 초반에 좀 안 맞았어요. 근데 대화를 많이 하면서 맞춰가야 됐고 맞춰줬어, 맞죠? 좀 많은 야 여러분들이 너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빨 벌리고 배 내밀고 웃긴 행동이나 좀 해라. 광대 짓이나 해라. 현재 무슨 사랑이 어쩌고저쩌고 하냐 라고 지금 들리는 것 같은데 계속... 오케이, 오늘은 이 정도만 할게요 그러면은. 정해라. 규칙을 정해라. 그러면은 화난 여친 남친 풀어주기. 화난 여친 남친 풀어줄 꿀팁? 상황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제가 화난 여친이에요? 아씨. 근데 이게 악효과를 낼 수 있어요. 진짜 화나. 뭐하냐고. 왜 이거. 어이없지 어이없지. 뭐하는데. 뭐? 장난해? 장난 아니고 막내인데. 진짜. 여러분 이건 쓰지 마세요 절대. 쓰면 장담 못한다. 근데 나를 어떻게 해줬지? 치킨 먹으려고 했잖아. 근데 우리 규칙이 같아. 서로 화나서 말 없을 때는 그 게임을 하겠어. 운전을 만약에 한다 쳐. 둘이 이렇게 화났어 삐졌어 말이 없어 싸웠어요, 둘이 이상해. 규칙을 정해놨어 우리가. 이 게임을 하면 받아줘야 돼. 상대방이 이 게임을 하면 또 안 받아주면 그 사람은 진짜 10년 동안 재수가 없고 방 모서리에 새끼발가 찝히고 막 이런 거. 화났어요 둘이 화났어요 말 없어요. 그럼 이 게임을 무조건 해야 돼 규칙적으로. 야 이 노래 맞춰봐. 맞아. 림, 힘. 싸우면 이 게임을 무조건 해야 돼요. 커플들끼리 약간 이런 거를 하나 만들어보면 규칙이 참 있으면 좋은 것 같아. 지금 계속 약간 몸빙스 쓰시는 분들. 너네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이빨 내밀고 광대짓이나 해봐라 이런 분들이 계신데 지금 대본이 있다고 대본이! 첫 페이지에 여기까지 첫 페이지 여기까지! 너 막 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여기 다 림, 힘 다 써있어 지금. 다운이 이빨 벌리면 웃는다. 다 웃는다, 네 번 웃는다, 다 써있어요 지금. 대본대로 하는 거예요 저희. 맞다는 거 아닙니다. 대본대로 좀 하시면 안 돼요? 대본대로 윤도 안 해.
아 여기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여기요? 서로 역할 해보기. 그 다음에 그랬구나 게임. 서로 그래. 역할 한번 해볼까요? 오늘 근데 근황 때문에 이야기 많이 길어지긴 했는데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오 MC 오 오프라 위피 오 오프라 위피 오 대본에 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서로 역할 이렇게 해보기. 내가 으뜸을 해보고 나를 다운이를 해보는 거죠. 어 햄버거 먹을까? 피자 먹을까? 난 내 거 어떻게 알고? 역할 먹기를 해본 결과 사람 바이 사람이다. 영어 왜 이렇게 잘해? 올리버 쌤이야? 오 오빠 MC 이렇게 칭찬! 칭찬이에요 그건. 칭찬은 같진 않은데 흔한 상담소 다음 시간에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연애가 주종목이라는 거.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알람 설정 딸랑딸랑. 아 그리고 여기 흔한 남의 채널 아니에요. 여기는 흔한 일상.